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모임 대표로 있는 조갑제라고 합니다. 자유세계를 지켜낸 한국전쟁의 두 영웅,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휴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 한국전의 워틀루로 불리는 다부동 결전장에서 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최고 사령관의 동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두 영웅의 동상은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줄여서 동건추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만드신 한국 제1의 기념물 조각가 김명원 선생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높이 4.2m의 큰 작품입니다. 동건추는 엘트웰 민초 장학회 설립자 김박 엘트웰텍 회장의 발의로 2016년 5월 2일 발족한 이후 한국인들이 오늘 누리는 번영과 자유를 잇게 한새 위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기증 세우려 했으나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건추는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접촉해서 20세기 3대 전쟁의 하나로 꼽히는 한국전쟁의 승부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 동상을 세우기로 합의,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두분 동상 건립도 민관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한국과 미군이 최초의 연합작전으로 북한군 주력을 저지하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의 길을 연 결전장 다부동에 한미 두 나라의 지도자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신 경북도민과 칠곡군민, 그리고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당일 이승만 대통령은 존 제이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날 해리 S. 트루만 대통령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전황 보고를 받자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남침을 마적단 습격 사건으로 규정했고 유엔군 기치하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연인원으로 약 180만 명의 미군을 파병해서 약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고 애도하였습니다. 한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부흥, 서독이 재무장, 나토가 군사동맹체제로 강화되었으며,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 봉쇄 정책에 나섰고,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그 40년 뒤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동건추는 두 나라 군민들이 함께 피 흘려 쌓은 자유의 방파제 뒤에서 나라 전체가 다부동, 즉 부자 동네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의 파도로 전환해서 기필코 북한 동포를 해방, 자유 통일을 이룩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두 자유투사의 동상을 세워 세계 시민 정신의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1954년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살고 있던 트루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이후 69년 만에 두 분은 다부동에서 동상으로 제외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혈맹의 약속, 이제는 자유통일입니다.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김박, 박근, 고영주, 김영원, 유석춘, 송대성, 유동열, 이계성, 이동복, 이정린, 조갑재. 감사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식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를 보내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의 비겁한 기습 남침으로 국토가 난장판이 되고 3년 1개월간 피터지게 싸운 결과는 거의 원위치로의 복귀였다. 대통령은 다 이겨놓은 전쟁을 미국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도저히 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휴전협정 조인식을 보도한 195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사회면 머리 기사 제목은 오고야만 휴전의 날, 통일 쟁취는 이제부터였다. 판문점에 특파되었던 최병우 기자는 그 뒤 한국일보로 옮겨 대만 위협 위기를 취재하던 중 타고 있던 함정이 침몰할 때 순직했다.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불뿐이었다. 유엔 측 기자단만 하여도 약 100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는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27일 상호 10시 정각 동편 입구로부터 유엔 측 수석 대표 해리슨 장군 이하 대표 4명이 입장하고 그와 거의 동시에 서편 입구로부터 공산 측 수석 대표 남일 이하가 들어와 착석하였다. 악수도 없고 목례도 없었다. 기이한 전쟁의 종막다운 기이한 장면이었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인다. 각기 36번 자기 이름을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그리지 않은 분할선이 울긋불긋 우리의 강토를 종횡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하였다. 관례적인 합동기념 촬영도 없이 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2023년은 1953년 한국전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Only for more ammunition and arms. And we didn't ask for American troops to be sent. We'll do all the fighting and dying for defense of our homeland and for the peace of... On the agenda is... Gentlemen, we face a serious situation. We hope we face it in the cause of peace. 우리가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과 손잡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악당의 침략과 맞서 싸운 한국전은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해 7월 27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기고 있다. 우리가 한미 양국의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의 영도하에 세계 시민으로서 싸운 덕분에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 부흥했으며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다.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했고 한국은 폐허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였다. 남침 40년 뒤 소련 공산제국은 군비 경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주저앉고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를 껴안은 채 무너졌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주최한 88 서울올림픽이었다. 소련과 동독이 메달 수에서 1등을 하고 선전 매체들이 경기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열광적으로 중계방송을 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우리는 뭐냐는 문제의식을 심어 1989년에 공산권 대붕괴로 이어졌다. 우리는 사생결단의 저항과 평화의 올림픽 주최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 자유를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70년 한국인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괴물과 싸우되 괴물을 닮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고 키우면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8년간 수많은 폭력 시위에 직면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총 맞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미국의 한 매체는 연초 한국이 강력한 나라 랭킹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했다.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큰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뿐이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가르침대로였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기념 연설에서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더디지만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때도 언론 검열을 폐지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으며 특히 직선제 개헌을 했다. 한국인은 직선제 쟁취를 말하면서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다. 한국전은 세계사적 관점에선 자유를 지켜낸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받지만 한반도에서만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자금의 국제정세와 나라의 분위기는 올해 자유통일에 문이 열릴 것이란 예감을 갖게 한다. 김, 땀, 눈물로 써온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는 더 그레이티스트 스토리 에버톨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착하게 살아왔다. 부채의식도 열등의식도 노예군성도 필요 없다. 올해 한국인은 세계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세계 6위의 국력에 맞는 큰 인물이 되자. 개혁이, 식민지, 해방, 광복, 전쟁의 격동기를 거친 뒤에 얻은 자유와 평화의 전후 70년.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화를 성공시켰으니 이제는 통일이다. 전우사 70년의 여세를 몰아 세계 시민들과 손잡고 자유통일로 직진하자.